Water, the liquid that oceans are made of. And it fills endless depths. Only few will venture out into the endless open ocean of this vast underwater world. Most of the ocean inhabitants live in the city, as it were, like human societies. Very close together, with friendly neighbors and nasty co-tenants. While dangerous robbers lurk around at the edge of town. To assert yourself here, you have to be equipped with all kinds of tricks and clever strategies, or lie and cheat. Coral reefs are the largest structures in the world. 안녕하세요. 움직이는 3D 메이커 50%입니다. 오늘도 아는 사람만 한다는 50%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어몽어스 오토마타 만들기 동영상이 드디어 흥행했습니다. 조회수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증가했고 구독자 수도 금세 100을 돌파했습니다. 순간 행복 회로를 풀 가동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러다가 1000명 넘는 거 아니야 이런 상상까지 했는데 알고리즘 씨는 금방 떠나시더라고요. 사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너무 감동스럽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나마 알고리즘 탄과 영감을 받아 알고리즘 타는 제 로고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동심원을 13개 그려줍니다. 눈에서 폭은 5mm, 간격은 1.5mm입니다. 나중에 기둥과 연결될 부분도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기둥과 기둥을 받쳐주는 구멍 뚫린 판도 만들어줍니다. 그런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제 이 원판들이 우아하게 움직이도록 설계할 겁니다.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져서 생기는 물결 모양으로 움직이게 할 건데 이걸 위해서 어몽어스 만들 때도 썼던 캠 구조를 이용할 겁니다. 좀 많이요. 물방울이 떨어질 때 일정한 중력가속도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1차 함수로 증가하고 움직인 거리는 2차 함수로 증가하죠.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 선을 따주고 반복해야 하니 좌우대칭을 해줍니다. 이걸 원으로 만들어 캠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물결이 더 높이 치도록 캠의 높이를 이 곡선에 따라 작아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회전축을 기준으로 조금씩 회전을 줘서 물결 모양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만 만들어도 작동을 할 테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3D 프린터의 장점 중 하나는 손으로 직접 만들기 어려운 비선형적인 모습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캠들을 모두 부드럽게 이어붙여 유리화한 꽈배기 모양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걸 좌우 대칭해줍니다. 이렇게 받침대도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설계가 어느정도 됐으니 부품을 출력해줍니다. 저 많은 부품들을 사포질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신나네요. 여기 방금 만든 따끈한 모기향이 있습니다. 나무 필라멘트로 인쇄했는데 나무 필라멘트는 일반 필라멘트보다 약하니 조심히 분리해줍니다. 다른 부품들도 인쇄가 끝났는데 영 상태가 좋지 않네요. 자기가 나무였던 시절을 그리워해 뿌리가 자라난 모양입니다. 추억은 미련 없이 갈아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제 27개 나무 막대들을 다듬어 줄 차례입니다. 개수가 많지만 전동 그라인더를 사용하면 금방 깔끔하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후가공은 손맛입니다. 막대들이 이틀 안으로 안 걸리고 왔다갔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저번에 이거 보고 이상한 생각하신 분이 계시던데 도대체 뭘 생각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나무 가공이 끝났습니다. 3D 프린터 메이커인데 목공이의 느낌 나는 것은 왜일까요? 가공이 끝났으니 이제 조립을 해봅시다. 막대기 끝에 곡선 모양의 면을 달아주고 하나씩 끼워줍니다. 그런데 뭔가 부드럽게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길쭉하고 둥근 모양을 인쇄해서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도색을 합시다. 나무는 나무색 그대로 둘 거고 흰색 부분만 어둡게 칠해줄 겁니다. 넓은 면에 붓이 있으면 작업이 훨씬 편해집니다. 다시 막대기와 곡선 면도 붙여줍니다. 표면에 무광 처리를 하기 위해 스프레이도 뿌려줄 겁니다. 이제 다시 조립을 합시다. 원판도 간격을 잘 맞춰 붙여줍니다. 간격이 작다 보니 원판 표면을 잘 정리하는 것도 엄청난 노가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캠까지 축에 연결해 달아주면 물결 타는 오토마타 드디어 완성입니다.